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1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목소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오진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모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못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꼭 나오도록 이끌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든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어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선생님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같이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보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반갑게 인사.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어제 만난 친구들도 있고 또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뭐 네, 몇 주 만에 본 친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많이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 목소리 상태가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그걸 조금 불편해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무슨 얘기 나눴는지만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성경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기억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마라톤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아우 기억나요. 네,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네, 꼭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그죠? 몸을 그렇지 가볍게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렇죠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걸음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마라톤 모습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와서 아 마라톤 얘기하니까 맞네 했으니까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라는 질문이 네 필요 없는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 아 그거 잘 못해봤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한 주를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했는데 안 됐어 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라톤은 길기 때문에 계속 시도해보고 계속 시도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불이야. 불이요. 네. 앞에 불이 났습니다. 네. 저기 뒤에 친구들이 지금 왔길래 한번 집중시켜보려고 얘기해봤어요. 네. 서기 64년 7월 18일입니다. 완전 진짜 거대한 불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시내 한복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길은 막 삽시간에 네, 어이구 벌써 말을 해주면 안 돼요. 삽시간에 건물과 건물로 막 이렇게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결국 그 로마 그때 당시의 로마에 시내에 14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구역이나 불에 타는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때 황제의 이름이 아까 수행가 말해준 것처럼 네로였는데요. 이 네로 황제를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망이 쌓이다가 급기야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불을 지른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네로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분노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니까 이 네로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좋아, 이거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네로의 계획대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기회로 삼아 네로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두거나 처형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거든요. 네로 황제의 그래서 박해가 끝난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려움이 끝났느냐? 아니었어요. 그 어려움은 황제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 갔어요. 로마라는 그 제국은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회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베드로전서였잖아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인 그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에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해를 견디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때 그 시절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다 같이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고 싶어요.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경책을 펴서 다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친구는 함께 읽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캄캄한 동굴 같은 이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맞춰봅시다. 누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림 우리 굉장히 많이 보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불순종이었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어버립니다.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죄의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근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캄캄한 동굴을 향해서 그렇게 가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와 달리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건 신약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림으로 보일까요? 이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랍니다. 이것을 조금 뭐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아니라 깨끗하고 눈부신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전과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 그리고 달라져야 할까? 볼까요? 답이 나와버렸네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친해져야 해요.
로마서 5장 10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까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친해진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서 있었고 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 영원한 멸망, 어두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돕고 이렇게 살려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는 그 말씀 하반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받습니다. 바로 사명이란 겁니다. 이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었잖아요. 요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네, 빨간 포인트가 안 나오네. 나온다. 어쨌든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은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게 된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친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길 그것을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받게 된 거고요. 그 사명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네로 황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로마 황제들로부터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며 지금까지 인내한 그 믿음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그 시기에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지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 한시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어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최지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1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등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많이 갔습니다. 네. 어제 6학년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에 안전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 졸업여행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졸업여행 계속 추억 전통 이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에서 자 주부와 함께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동봉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께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금액을 동봉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9일까지 추수감사 기념 특별 새벽기도가 본당에 있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11월 두 번째 예배 캠페인 뭐죠? 네, 예배 10분 전에는 교회 도착해요 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9시 25분에 오신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네. 자, 우리 예배 10분 전에 꼭 교회 도착해서 예배 온전히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읽기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책 읽기 모임 안 하고요. 자, 다음 모임도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 예. 뭐 책 표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좀 더 재미있는 책을 자, 선정해서 다음 모임도 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하나 더 있네요. 자. 자, 우리 친구들 저 집에서 쓰지 않는 성경책 낡은 성경책, 네. 네. 새 거예요? 예. 새 거도 괜찮습니다. 네. 네. 교회로 갖다 주시면은 우리 지금 성경책 없는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 성경책 찾잖아요. 네. 성경책 없어서 못 찾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 생각해서 성경책을 꼭
받아주시면은 저희가 리폼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이만 광고 마치고요.